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기대함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김승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외인의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말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소망이 있는데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작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계획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뒤집어서 말하면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은요, 자신의 계획이 아닌 내 인생을 향한 또 다른 존재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내 옆에 단순히 친구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내 인생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이 땅에 생겨난 것도 우연히 생겨났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도 우연히 사라지는 인생. 삶의 모든 것은 우연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생. 정말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따라 이 땅에 왔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목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부름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전과 후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 전이 원인이고 이후가 결과입니다. 이 앞서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으니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4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단순히 앞절과 뒷절만 연결하는 접속사가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서의 큰 두 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장부터 3장까지를 교리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따져보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지, 즉 구원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이어서 생각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4장부터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4장 이후로부터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덕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덕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 가지 꼭 마음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구원의 내용을 먼저 말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분은 이미 바뀌었으므로 이제 나는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만약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없이 그냥 4장부터 나왔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3장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몇 주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저를 닮았습니다. 클수록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염려 섞인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시고, 네, 우리 아들이 잘생겼거든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아들이 크면 클수록 닮아가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얘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는 성형수술 한번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저를 닮아가요. 왜냐하면 아빠의 DNA가 우리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에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DNA가 심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안 닮으려고 애를만 쓰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자, 그러므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맨 앞부분을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목적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뭐죠? 주를 위해. 여러분, 우리의 젊은 날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목적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목적, 내 인생을 걸만한 목적을 가진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여러분,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한 가지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목적이 바로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결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로 세워졌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깝지 않은 목적,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목적, 여러분,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목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선택과 결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시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여기서 갇혔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갇힌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담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세워져 있는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올바른 목적이 세워져 있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올바른 목적이 세워져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헌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드리는 희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 올바른 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걸만한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또 외쳐보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 아멘.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인생의 반대말은요, 자기 계획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의 계획으로 사는 인생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불러주신 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길이 만약 부름을 받은 길이라면, 그 부르심을 주신 분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어두운 밤길에서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로만 사는 인생. 아멘.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나라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는 것 안에는요, 이유가 없고 전제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내가 사전에 이루어놨던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있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나라에, 태어나 보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높은 신분. 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요, 신분이에요. 나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온 우주의 왕자, 온 우주의 공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너무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왕의 아들, 왕의 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왕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높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에 맞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2절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영적인 덕목들. 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겸손. 겸손하라고 되어 있죠. 온전히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겸손이란 비굴한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그냥 성격적으로 유약하거나 혹은 수동적이거나 그러한 성격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굉장히 영적인 그 덕목입니다. 겸손이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아멘.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성격이 유약하다라거나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선택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기에 볼 때 겸손이란 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함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겸손은 약한 성품적 특징이 아니에요. 겸손한 인생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격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란 단순히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교만이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잘난 척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마치 기초가 없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모래성은 파도가 한번 치면은 그냥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높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더 위험해요. 기초가 없는 건물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점점 더 위험해지듯이 하나님이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위험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한 인생,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나옵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두 번째는 온유하게 행동하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온유. 아멘. 예, 온유. 여러 가지 원어적인 해석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말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성품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부드러운 성품적 특징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부드러운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드러운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거는 굉장히 약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겸손한 건 약한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게 강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격도 좀 강해야 그게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드러움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부드러움은 강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강하지 않으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온유해질까요? 언제 난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약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약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강할 때 나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언제 내 목소리가 높아지나요? 언제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제 내 안색이 변합니까? 언제인가요? 실은 내가 떨고 있을 때, 진짜 내가 걱정이 되면은, 그럼 진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나는 언제 공격적이 되나요? 내 인생이 진짜 걱정될 때, 그건 진짜 그 인생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악한 마귀는 소리를 지르고 사나웁습니다. 왠지 아세요? 떨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짜 부드러울 때,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강한 자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다른 이에게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내가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나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때만 나는 너그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만 나는 다른 일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일을 이렇게 섬겨도, 내가 다른 일을 이렇게 배려하여도,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여도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면, 내가 다른 얘기에 이렇게 양보하면, 내가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만 대했을 때 진짜 내 인생이 불이익을 당하고 진짜 내 인생이 다른 이 때문에 쓰러질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미소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 어떤 인생? 첫 번째 겸손하고, 두 번째는 온유하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오래 참음.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래 참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이런 이 성품적인 특징들을 보시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덕목은 또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아멘. 기다릴 줄 안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또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덕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믿음이 바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믿음이란 오래 참는 것이에요. 뭐를 참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래 참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기꺼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 차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과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못 참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온유하고도 연결되는 덕목입니다.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는 다른 일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다른 일을 오래 참아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이 시대 찾아보기가 힘든 덕목이에요. 요즘엔 오래 참지가 않죠?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일단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죠? 오래오래 참아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참아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도 다른 일을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참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참아주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참아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봐서 참아주는 거예요. 당신을 봐서 참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못 참을 때가 언젠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봐서 참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먼저 보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3절 말씀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계속해서 영적인 덕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예. 아, 제가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용납한다는 것. 이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용납하라. 이거 용납은요, 용서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없는 걸로 해주고 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아멘. 용납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그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뭐를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를 수정을 해야, 뭘 시정을 해야, 너가 회개를 해야 내가 널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냥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를 끌어안아주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탕자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용납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일을 그렇게 대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관계의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언제나 먼저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해주셨는지 먼저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영적인 모든 덕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매는 줄로. 아멘.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즉 하나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된 인생을 살아가라. 아멘.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은 그런데 오늘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됨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실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됨의 역사는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그 놀라운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아멘. 앞으로 하나가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또 가족 간의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아주고 서로 용납해 주어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가 되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로 만드셨으니 이제 그 하나됨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뭘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지, 온유해질 수 있는지, 용납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하나라고 해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버지와 나는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이 작으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관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가정은 서로 겸손해질 수 있고요. 온유해질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써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나는 이미 하나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인 걸. 이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힘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인 걸 그냥 하나라고 여기는 거는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이냐 둘이냐.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전에도 한번 그 예를 들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이 예를 여러분이 거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발을 난 하나로 여기느냐, 하나가 아니라고 여기느냐의 그 이야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발에서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날 때 어떻게 하시죠? 발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린 발을 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 나는 내 발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냄새나는 발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냄새나는 발, 더러운 발, 이렇게 무좀 있는 발, 이 발이 나일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일 수가 있지? 이게 나인 이유가 뭐지? 나인 이유 막 열 가지 찾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막 증명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야라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발이 내가 아니라고 여기면 나는 잘라버릴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나의 발이 나라고 여기거든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자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씻어주죠. 냄새가 나면 씻어주죠. 무좀이 생기면 자르지 않고 약을 발라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된 것은 이미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이다. 아멘.
이 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의 친구도 자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라서 섬길 수 있고 하나라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라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엄마가 아이를 대할 때, 엄마는 아이를 대할 때 이미 아이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똥을, 죄송합니다. 잘못된 표현이었어. 그 아이가 변을 싸도, 네. 더러워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씻어주고,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와 하나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 되어 살아가라. 계속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4절과 5절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에 아멘.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의 나라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그 나라의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도 하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몸도 하나요. 여러분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들이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 그리고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뭐가 하나라고요? 성령도 하나이며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성령님이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 받으실 때 잘 들어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바로 그 인용이 축도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예 목사님들이 보통 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가 붙는지 막 헷갈리시죠.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그 성삼위의 각 그 윗경마다 한 단어씩이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 하나님께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교통하심. 예. 교통하심이 성령님께 붙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연결되는 한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한 단어예요. 성령님은 교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교통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트래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죄송해요. 아무튼 성령님은
교통케 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란 뜻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분. 아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이사이를 서로서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공동체를 연결하시는 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이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 되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가 하나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도 하나요. 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가 하나죠? 믿음도 하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가 아닌 거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언제나 배타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상대적이지 않아요. 다원주의적이지 않아요. 여길 가도 되고 저길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역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분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세례도 역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수가 많다는 것이고요. 귀신의 특징도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요,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귀신을 섬길 때와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귀신은 숫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맞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예. 그 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의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를 부를 뻔했어요. 아무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자이신 한 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자인 한 분을 따라가지 않고요. 여러분, 상대적인 존재인 귀신을 따라가면 인생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 대체 몇 천이었습니까? 3천의 귀신이 있었어요. 내 속에 3천의 귀신이 있으니, 그러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3천의 귀신이 역사하니 생각이 3천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순해져요. 생각이 단순해져요. 인생의 길이 단순해져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마음도 복잡해져요. 인생도 복잡해진다고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장난으로라도 무슨 타로점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다른 곳에 가십니까?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여러분, 그 한 분은 가장 높으신 한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한 분에게 절을 하세요. 그럼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 말씀에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몇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아멘. 그 어떤 것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란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나고 있나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일 높은 분이시라니까요. 제일 높은 분 한 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또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계신 분. 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동시에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신 분이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현실, 모든 순간에,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순간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누구를 만나고 계신가요? 때로 나는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현실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계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신 분. 아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그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좀 다른 것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7절부터는 다양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7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우린 모두 다 하나되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7절 말씀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되게 부름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다양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나 동시에 다양하게 부름받았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이 불러주신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 말씀의 표현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이 선물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두 다르게 각양 각색의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 정확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몸 가운데 똑같이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른데 합해놓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같아져야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모두 같아지면 진짜 이상한 걸. 예를 들어서 제 얼굴에 오른쪽과 왼쪽 눈이 있고 코가 있는데요. 여기 다 똑같은 것만 붙어있다면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이상하시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 할렐루야.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은 똑같이 생겼나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대칭의 모습으로 되어 있죠. 만약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이 생겼다면 이쪽 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을 봤더니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냐고요.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우리 몸은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달라요.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기하게도 다르기 때문에 우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됨의 부르심과 다양함으로의 부르심은요, 실은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 각색의 은사들은 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아시죠?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아서 선물을 주셨다. 이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앞과 뒤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로잡혔다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고요. 그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사로잡아주셔서 악한 마귀로부터 구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나는 원래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인생이었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악한 마귀로부터 나를 구해내셔서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선물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건 은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디자인,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는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가능성이 아직 펼쳐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바로 그 선물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아멘.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이전에 한 번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서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불러주셔서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그 능력을 내 인생에 부어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인생을 사로잡아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 되는 인생으로 또 한 가지 우리 모두를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가 발휘되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그 최종적 목적이라고 했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아는 표현으로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난 부름받은 인생이라고요.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성품적인 특징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는 풍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계획하심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힘들고 어려운 부르심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삶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 인생에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섬김과 사랑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주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